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은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은사로 들어갔다가 은사 안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을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제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의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자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해결을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산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만 이랬으면 좋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가 쫙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어둠으로만 있게 되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쳐지는 것, 그것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그 구원,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특별 은총이 특별하니까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다가 일반적인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의학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은사라 그랬을 때는 내추럴이 아니라 슈퍼내추럴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일반 은총적으로 약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가서 병이 고쳐지는 것 일반 은초의 영역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그건 또 별개입니다. 좀 차이 이해되시죠? 의사가 병 고치는 은사,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학적 일반 은총을 많이 하는 거죠. 의사가 손을 얹은 쪽 병든 자가 낫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 둘의 차이 이해되십니까? 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제2의 성령의 파도로 확 일어나면서 1940년, 50년대 일어나면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쪽에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병 고치는 은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사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건 믿음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병원에 가는 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불균형을 가져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병원 가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고 병 의사의 진단과 의사의 의학적
기술 그 지식을 통하여서도 그런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까물까물한데 사복음서에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횟수로 치면 지금 84번인지 48번인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 됩니다. 11번이 12번이 아니고요. 50번 정도 이상 훨씬 넘어간 사복음서에 여러분 벌써 기억해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병 고치는 사역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했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은 30세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5살, 20살, 10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불명이 없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에는 일단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기적을 행했을 텐데 기록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렸을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30세 넘어 공생애했을 때처럼 많이 했다면 한 번의 기록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 여러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했겠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늘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는 거라. 요거 내가 좀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 내지는 타락의 길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좀 그렇게 이해되시죠? 네.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사용된 것에 기뻐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고백을 예수님도 하고 있다라고요. 아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했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첫 설교를 하셨을 때 고향에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그 성경을 읽으셨음.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다시 두루마리 성경을 접어서 다시 놓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이 말이 너의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이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에는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장님이 눈을 뜨는 이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임했어요? 세례 받을 때요.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애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대충 아는 거죠. 언제요? 서른 됐을 때. 공생애가 시작할 그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적과 이적이 왜 안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 임하지 않을 때요.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두루 다니시면서 주로 선한 일을 하며 귀신을 냈죠. 선한 일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산골짜기 오선 편지라는 대천덕신부님, 그 태백 예수원을 하셨던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의 글을 대학 때 읽었는데 산골짜기 오선 편지 1, 2 그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활용을 했어요. 한국은 교회라는 자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 교육할 때 쓰는 가르칠 교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되고 교제할 때 쓰는 교자.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움직여지는 곳이어야 된다. 근데 한국은 가르칠 교자를 썼기 때문에 한국은 늘 가르치는 주일학교도 있고 가르치는 이게 너무 많다네요. 그분은 그래서 한문을 들어서 딱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같은 교회인데 어떤 한문을 쓰냐 다른 거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한문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교통, 교류가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건 그냥 밥 먹고 즐겁게 지냅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교제 좀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빛을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 요 본문에는 가르쳤다는 얘기 안 하냐.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내었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많이 느낌이 뭐죠? 예배드리고 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3장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아시죠? 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아멘.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그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한량 없이 부어주심을 받고 이 땅에 사역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병고치는 은사를 기름부터 부으시고 한량 없이 부으시고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났나요?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병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아멘. 우리가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따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게 있고 은사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만 병고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특별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사를 살펴볼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는 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이 나 발 대고 싶어. 손과 발을 이 손이 다 할 거야. 이게 만능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체에게는 손의 역할을, 어떤 지체에게는 발의 역할을. 그러니까 나에게 병고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난 믿음이 없는가? 은사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꾸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런 이렇게 뭐라 하나 이거를 주의사항을 많이 주는 것은 과거에 이것 때문에 많이 상처나고 많이 싸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초대교회 몇몇 사람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어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어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인데요. 사도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는 구약만 있나요? 그러면 신약이 여기서 세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잘못 세웠게요. 구약의 선지자만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교회 오증 지금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셋째는 교사요.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는 자꾸 이걸 수직적 개념으로 해요. 제일 첫 번째, 제일 높은 사람 사도, 두 번째 높은 사람 선지자. 자꾸 이렇게 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능, 펑션으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서 해야 될 그 보냄 받은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하기도 하고 또 덕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치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우리 교회도 능력을 행하는 직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능사. 뭐라 그래야 되나요? 권력을 행하시는 분이 권사인가요? 이게 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능력을 행하시는 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아, 이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이게 위험하거나 무슨 이렇게 무시하거나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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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와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직분이 아니라 기능을,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거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다 하고 싶으세요? 다 하고 싶다는 사람 빨리 회개하십시오. 어떤 성경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랬는데 난 다야. 난 안 돼. 난 다야. 난 다 할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걸로, 각종 방언과 예언함과 이런 것으로 각각 성령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고요.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나서요, 아 이게 정말 제대로 풀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저는 이게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거보다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이거니까 이걸 좀 더 봅시다. 30절 볼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다는 아니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중직임 얘기한 지 조금 오래돼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오중직임의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나온 거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 이게 이제 다섯 개의 오중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섯 개의 오중직임은 다섯 개의 각각마다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도도 사도라는 직책, 그러니까 다섯 개의 산봉우리를 이렇게 그렸죠. 기초는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제일 산봉우리를 얘기할 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도자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각 직임마다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1단계 뭐죠? 누구나 다 하는 단계. 누구나 다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뭐죠? 보냄받은 거예요. 사도들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1단계 차원에서는 다.
우리 모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만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는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어느 차원에서? 1단계 차원에서는. 근데 이게 은사가 임해서 그 부분이 더 나타나는 것은 은사가 임하는 건 2단계라고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1단계 차원에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냐?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붙어요. 은사로 이야기할 때. 이 차이를 좀 빨리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아까 저 혼자 읽었나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하나님이 지금 은사적으로 부으실 때는 그에게 필요한 성령의 나타나심 따라 부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아멘. 그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3종 직임이죠. 첫 번째,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티칭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했다. 프리칭 했다. 혹은 선포했다. 선포했다. 이런 거죠.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뭐죠? 힐링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종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티칭 한다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쳐요. 힐링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삼중직. 여러분, 어느 쪽을 많이 주로 이렇게 들으셨나요? 복음 전도와 티칭, 이쪽은 많이, 우리 교단에 있으신 분은 주로 이쪽 많이 들은 거죠. 오순절에 있었던 분은, 고치는 사역,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들은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세 가지를 삼중적으로 다 하셨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사역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야 되고 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티스콜 할 때 그 교회는 이 은사를 막 풀어놓는 교회라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병 고치는 사역을 다 해갔고요. 학교에 가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걔한테 온대요. 야, 얘 좀 기도해줘. 그러면 걔 기도하면 또 난대요. 야, 낫다. 그리고 또 가서 뛰놀고. 이거를 제가 전에 예화로 이런 것도 들었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선교팀을 막 이렇게 단기팀을 보내니까 한 팀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갔었는데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애들이 원주민 사역 보고는 안 하고요. 가기 전에 그 밴쿠버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인디안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전에 훈련 받는데요. 거기에서 훈련 받고 잠깐 좀 이렇게 자기네끼리 있다가 어느 한 자매가 발을 헛디뎌 갖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뭐라죠? 접질렀어요. 근데 거의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못 걷고, 못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원주민 사역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큰일 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 그곳에 있는 센터의 원장 되시는 분이 딱 그분이 막, 거기 갔던 애들은 다 그분 얘기예요. 그 운동장으로 딱 나오더니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거의 표현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발을 잡더니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아니 아직 아파야 돼. 또 기도하시더래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니 계속 아파요. 또 기도 한 30분을 기도했는데요. 30분 기도 후에 붓기도 싹 났고요. 얘가 갑자기 나왔어요. 성교 갔다 온 애들이요. 성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 얘기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특히 나갈 때 이런 사역이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아픈 사람만 보면 달려가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시오. 손을 얹은 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담대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이 터키인지 어딘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확 변했어요. 지금도 못 믿기, 저는 못 믿겠는데 걔가 그러면 너무 태연하게, 그때 간사였는데, 간사님 희한해요. 얘가 웃지도 않고 얘기해요. 왜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래? 누가 기도했는데? 저는 걔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누가 했는데? 제가요. 1학년인데요. 제가요. 얘가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막 놀라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막 넋이 나가갖고,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뜻으로 장님이 눈을 떴대요. 근데 이거를 신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멍한 대로 얘기를. 우리 막 주변인 사람은 야, 너, 네가 정말? 그래서 막 한 20분 동안, 야, 아니겠지. 그만 그러는데 자기도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냥 장님이 눈을 떴대요. 한 20분 지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때부터 애들이 갑자기, 야, 너 손 좀 줘봐. 여러분, 이 힐링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고치는 것을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침이 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의 밸런스를 꼭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복음 전도할 때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전대가 뭐죠? 지갑이요.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지갑을 갖고 나가지 말래요. 전 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버스 타고 가려면 지갑이 필요하고, 뭐 또 사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갑에서 좀 구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서, 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으면, 앉은뱅이 절대 안 일으켜요. 금가은은 내게 좀 있거니와 요거 가져라. 복음도 안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앉지도 않는 거예요. 금가은이 없어야 금가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갑을 가져가지 말아야 돼. 이분 성교할 때 지갑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뭔가 이게 구제용품으로 한두 개 주고 오면 주고 오고 끝이죠. 그것에서 정말 내게 있는 것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아멘.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것만 했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위에랑 비슷하죠? 고치셔요. 자, 이게, 아,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고, 말씀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작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한 30명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가 돌아와요. 그러면 본문도 이렇게 딱 정해져서 가니까, 정해진 본문만 설교하게 됐잖아요. 딱 요 본문이 딱 오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제가 자꾸 봤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은 모든 병 중에 일부 아닐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다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고치시니.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병도 고치신다. 그러나 가르치기도 하신다. 병도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했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대로 설교하기로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딱 오니까, 이게 막, 새벽 예배 길어야 15분 설교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잠을, 밤에 잠을 못 자요. 새벽 예배 설교 15분 때문에 밤을 꼬딱 새긴 이때가 딱 한 번이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그냥 몰랐으면, 그런 결단을 안 했으면, 예수님 병도 고쳤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말씀대로 설교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금방 찔림이 오죠. 너는 그리고 지금 병이 안 고쳐지는 이런 건 뭐지? 별의별 질문들이 다 제 안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이러면 도대체 병이 안 고쳐진 상황은 뭔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 별의별.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주님은 다 고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이게 능력을 행하려고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죠. 이런 것이 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으로 능력으로 고쳤겠지 이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실제 병 고치는 일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지만 은사로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사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이 있어요. 은사로 말미암아 고치는 건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물론 믿음으로 고쳐지는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고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거죠. 내 개인으로 믿는 거고 은사로 고쳐지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은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고쳐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병이 고쳐져요. 근데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도 있고 은사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나누고 고치고 했죠. 이번 수요일날 제사한 기도를 이렇게 저녁에 주로 이제 저녁까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유권사님이 너무 저를 반갑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시면서 왜요? 그랬더니 저 보세요 그랬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금요 지난주 이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건 내 거다 그래갖고 내가 탁 취했대요. 그래갖고 병이 나았대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 지팡이를 안 들고 나오신 거예요. 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팡이를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은사님 맞으시죠? 네. 한번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보실래요?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오늘은 지팡이 없이 계속 그 후에도 그냥 잘 걸어 나오십니다. 네, 그냥 간증을 좀 잠깐 네, 갑작스럽게 했는데 네. 거기서 요거 잠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병원에 다녔습니다. 항상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 전에 병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병이요 내가 어디 잘못해서 난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은 전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만큼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팠을 때는 사도바에 내 하나님께서 내가 족하다 그런 말씀대로 저도요 이 병을 허리 아픈 걸 하늘나라 갈 때 가장 진유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허리 만지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로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는데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일주일이 됐죠. 근데 이제 좀 운동도 조금 하고 또 이제 허리대 이렇게 딱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는 사실 고쳐주셨어요. 80%? 아주 그냥 막 자유롭게 됐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죠. 마귀가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자기 이제 군병들 데리고 들어가서 더 심해졌던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항상 조심하고 아빠 붙들고 다니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조심하라고 또 병 더 나면 어떡해, 그렇죠? 네. 이걸로 끝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교훈의 말씀 너무 주셔서.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이 딱, 이건 내 거다라고 내 믿음으로 딱 취했죠. 네.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거.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낳고 난 다음에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오면 사람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더 망가지는 수가 있는 거죠. 더 망가지면 또 고침받으면 돼. 이런 식의 이거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또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내 것으로 딱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아멘.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께서요 병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돼서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게 병 고치는 은사도 전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허리 디스크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은 주로 허리 디스크 고치세요. 눈 시력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선포하시면요 정말 막 돋보기 썼던 사람이 벗고 눈이 다시 안경 쓰면 더 어지럽다 해서 안경 벗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주로 눈 고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안과 은사 척추가 고쳐지는 은사 그래갖고요 이게 각각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질병이 여러 가지니까요 병들을 고치는 은사 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그 부분에 고침을 받았다 할 때는 그 부분에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줬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길 원해요. 네.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안 하는데 성도가 한다 그러면 괘씸죄에 걸려서 그리고 그거 하면서 또 어떤 성도는 옆에서 어휴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우리 집사님이 더 능력 있어 이래가면서 이상한 말을 스스로 틈을 내면서 목사가 능력 없어도 목사라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저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저에게 없는 은사가 많죠. 저에게 없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은사 안에서만 그것만 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 우물한 개구리죠. 그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각 은사별로 성령에 따라서 은사를 다양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전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거냐면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자꾸 개발해서 더 많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요. 근데 그렇게 2단계, 은사가, 그러니까 그쪽에, 내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렇게 따른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은사를 갖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은사를 갖고 있는 것과,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그 은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품의 훈련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칼을 주어졌을 때는 그럼 그 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줄 알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잘 간수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칼 갖고 자기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차고 다니다가. 그런데 주님이 일하셨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은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사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대.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병든 자 모이자, 목사님이 가자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DNA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같이 서로 알고 공유하고 나누면서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로 사용을 하게 되어줄 때 그게 이제 3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죠. 그리고 나서 4단계가 되면 교회 밖 사역까지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외부에 나가서도 아,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사역해.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기도원 원장 되는 거죠. 기도원 원장. 그래서 기도원 차리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은사는 있는데 교회는 인정 안 해주고 에이씨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냥 교회 차리려니까 안 되고 그냥 기도원 차려서 내가 하겠다. 그 은사 가지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또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은사를 받으신 분도 그것을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요즘에 한국교회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 레딩에 슈퍼내추럴 스쿨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베델교회죠.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빌 존슨인가요? 아닌데
그 목사님이 있어요. 슈퍼내추럴. 그 도시는 되게 재밌어요. 도시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들어가서 초 슈퍼내추럴 한 스쿨을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컸는데요. 나중에 교회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교회 한 교회가 한 도시는 10만 명이 약간 넘을까 말까 하는데 그 도시의 반이 그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 때문에 그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 몇 분 와서 슈퍼내추럴 스쿨이라는 걸 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저도 이제 테이프로 들어봤는데요. 네, 빌 존슨 맞대요. 너무 성경만 얘기해요. 저는 슈퍼내추럴 스쿨은 마술학교처럼 손놓고 낫냐 안 낫냐 이거 연습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계속 티칭이에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계속 해요. 슈퍼내추럴 건 언제 하나요? 했더니 그건 말씀이 임하고 기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기본 우리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 기초 위에 딱 서 있고요. 그 도시에는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앞에 침대 같은 거나 편한 의자 놓고 아픈 사람 일로 와서 앉으세요 그래요. 아픈 사람. 그럼 아픈 사람 와서 앉잖아요. 그럼 가서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러면 낫겠죠? 나오면 이 사람이 신기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낫는데 신기해 신기해 너도 해봐 이러면서 막 몰려들어요. 기도해요. 나아요. 이러면서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쉽죠? 안 쉬우세요? 이게 더 쉽지 않겠어요? 막 전도지 받기도 싫은데 막 가서 억지로 무슨 전단지 돌리는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을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쉬워요. 근데 그분은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사람을 좀 이렇게 오면 사람 오면 막 낯을 전혀 가리지 않고 막 능청스럽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사귀고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해도 병은 안 나. 서로 손발이 딱 맞는다. 그러면서 그 교회 사역이야. 그 교회는 해외 선교도 그렇게 나가요. 해외 선교 팀이면 그 팀이 딱 꾸려져 갖고요. 그런 은사가 맞게 딱 가서요 나가요. 가서 아픈 사람 보이세요? 이렇게 아픈 사람. 의사 비슷한 사람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사람보다 기도해서 나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놀라운 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이게 못할 것이냐고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성경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사 첫째는 사도야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야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에 주셨다고요. 우리에겐 안 주셨을까요? 나에겐 안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이 일들을 주셨다고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병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이 반응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졸리신 건지 안 믿어지는 건지 다 아는데 왜 자꾸 강조하냐는 것인지 난 다 알고 다 하고 있는데 뭘 그 초보적인 얘기를 또 하시냐고 이러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식은땀이 날라 그래.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진다. 뭐 때문에요? 기름진 가닥이. 이게 뭐냐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멍에가 끊어진다.
그럼 이게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 저는 이게 전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성령으로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로 이꼴. 갑자기 이해되세요? 이게 딱 얼마 전에 깨달아져가지고요. 몇 년 전에. 이게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데프 신문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내 삶으로 인격으로 풀어지도록 그것을 잡고 1, 2년 깊이 내 거로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니까 기름 부으심 사역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그리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쓰를 이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풀어내고 있죠. 베드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병든 자가 고쳐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이런 역사를 본.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 부으셔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배운 학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부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서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그 선물로 기프트,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선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걸 갖고 내가 사역하기 시작한다. 그냥 우리가 사역 그러면 교회 일, 모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수단, 방편이고요.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으셔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요. 이 3종 직임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구마구 시험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구와 같다 그랬죠. 처음에는 잘 사용이 안 되지만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신학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뭐 성령론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른 대로 순종하러 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를 행하십시오.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요. 태국 삼지족을 갔었는데요.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기도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YM 출신이라면서 아닌데요. IBF 출신인데요. 그랬더니 이러든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아파 누운 지 10년 된 사람 있는데 가서 좀 기도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가자고.
산지 적인데 갔어요. 정말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 네 개를 엮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집을 쪄서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안 되는 태국 그분은 막 냄새, 그 냄새가 병 그 냄새가 팍팍 나더라고요. 손을 얹고 그대로 했어요. 일어나라고. 1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제가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시라고. 손을 잡고 일어선 즉 나으리라 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나스까 안 나스까요? 다시 누웠어요.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계속 믿고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분이 10년 만에 막 내가 일으키니까 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났어요. 막 발발 떨더라고요. 힘드신가 좀 있으세요. 다시 또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왔는데 나는지 않는지 몰라요. 그냥 막 했어요. 성교 나오면 좋은 게 하고 나서 뒷감당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막 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세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병고침의 사역. 하나님 이거 부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병원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